오늘 모신 분은요, 작가 프로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글과 음악 사이, 과학과 인문학 사이, 유튜브와 책 사이에 서서 세계의 넓음을 기뻐하는 사람. 저희 책이라웃과는 다시 만나서 더 반가운 사이인데요. 책에서 발췌한 책에 관한 문장을 바탕으로 쓴 책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책의 말들을 쓰신 김겨울 작가님입니다. 옹기종기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주 조그만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였고 지금은 여의도의 고대광실 같은 그때에 비하면 스튜디오가 의리의리합니다. 네, 의리의리하게 좀 전에 카메라 보고도 어우 좋은 카메라를 쓰시네요. 네, 돈을 좀 쓰셨더라고요. 네,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김겨울 작가님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상도 받으셨어요. 2019년엔 뉴미디어 콘텐츠상 그리고 매주 겨울이라는 에세이 구독 서비스도 하시고 겨울 서점 10만 구독자 기념 팬미팅도 하셨고 라디오 DJ도 되셨습니다. 오늘 봤더니 10만이 뭐예요? 17만 5천. 네, 네, 맞습니다. 그렇던데 정말 대단하시고 제가 이미 사이의 일을 다 얘기해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상도 받고요. 에세이 구독 서비스도 네. 하고요. 저는 근데 항상 하는 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주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책 글 계속 쓰고 있고 지면에 원고 연재를 하고 있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쌓여서 상으로 오기도 하고 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주제가 되는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의 말들입니다. 3월 들어서 3쇄를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3월의 시작을 3쇄와 함께. 너무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정말 그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요. 저도 이 속도로 책이 판매가 된 게 처음이라 저도 좀 어리둥절하고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두 권의 책이 나왔었죠. 네네네. 네,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와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이 두 개 같이 나왔었고 올해 들어서 책의 말들이 나왔는데 책의 형식을 보면서 100권의 책에서 100개의 문장을 가져와서 글을 덧붙여서 쓰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 형식을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좀 만만하게 봤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계약을 이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이랑 이 책의 말들 계약을 같이 했어요. 뭐 100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기획인데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길래 재밌겠다. 뭐 금방 쓰겠는데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뭘 모르고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뭐 100개 문장 뭐 금방 못 찾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되게 재밌겠다 이러고서 그냥 계약을 했는데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책의 문장을 따로 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문장을 고르느냐에 작가의 뭔가가 되게 많이 드러나죠. 그렇죠. 딜레마가 있는 게 책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장을 한 문장으로 꼽아낸다면 필연적으로 책의 내용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뽑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지점이 있고 너무 동떨어진 문장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지만 책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가져다가 해석을 덧붙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그 책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맞아요,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책의 문장을 뽑아서 쓰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떤 서사를 가져다가 오독을 할 수도 있고 위험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는데 네. 저는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이미 반하고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제가 우려하는 그 딜레마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의 문장을 고르는 것부터가 너무 위트 있게 들어갔어요. 최고는 첫 번째 문장이죠. 사자가 위장에 탈이 나면 풀을 먹듯이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 사실 계약할 때부터 이 문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약할 때 무조건 1번은 이 문장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원고를 써가면서 병이 들었죠. 그렇죠. 정말. 201페이지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인용문과 글 사이의 관계. 이거죠. 헤르타 밀러의 순근에서 이런 부분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는 담배 많은 종이가 되어 50장의 소금 한 대를 받았고 70장의 설탕 한 대를 얻은 적도 있었다. 낭독도 너무 잘하시네요. 문장이 담고 있는 게 뭐야 싶을 수도 있죠. 어떤 정수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순근의 핵심이 되거나 하는 문장은 아닐 테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어떤 책을 말아서 담배를 피면 어떤 향이 날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책의 물성에 대해서 김겨울 작가님이 아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헤르타 밀러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글이 나오리라고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헤르타 밀러 자신조차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되는 거죠. 김겨울 작가님이 나이가 많으신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책벌레로서의 나이는 못지않게 많다. 네, 책 안에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말하기 발표에서 겨울아 너는 뭘로 영어 말하기 발표할 거야? 초근 이론을 하겠다고. What? 그때 물리학 책을 또 많이 읽고. 네, 약간 꽂혀 있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어려운 책 되게 많이 읽으셨죠? 네. 어휴, 그런 책을 읽어? 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동화를 읽었던 시기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읽는 책들 보면 이제 글자 크고 네. 이런 동화들을 많이 읽잖아요. 전집으로 되어 있는. 저의 기억에 있는 책들은 거의 대번에 이제 청소년 소설로 점프를 하거나 좀 조숙한 책들 읽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맨날 애어른이라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죠? 좋죠. 특히나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은 공부 체질이다. 내가 깨달은 사유라든가 책 속에서 어떤 것을 얻는 희열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 꺼내어 놓는 것도 정확하게 잘하는 분이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 같은 거 굉장히 강해요. 제가 그게 네. 대학원 가고 싶어 병이 있어요. 네. 한 분기에 한 번씩 주변 사람들한테 나 대학원이 너무 가고 싶다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가지고 지금 대학원을 왜 뜯어 말려요? 커리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학원 경험자들이 주로 말리시더라고요. 아서라, 아서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셔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지적인 희열 같은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것만 좋아하진 않지만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쁨을 느끼는 원천 중에 하나죠. 책이라는 것은 즐거운 도구이기도 하고 또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잡다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다양해요. 책의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책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 쓰인 말들로서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근데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신 배경도 있고 언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고 활동을 하고 그 구조물을 탐색하고 내가 한번 지어보고 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이 사람은 이걸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차마 난 책을 사랑해 라고 말을 잘 못했었는데 책을 읽고 제가 드는 느낌이 메모장에 제가 써놨어요. 아, 젠장 나는 책을 사랑해. 아, 이 말이 뭔지 알겠어. 지금 당신이 기쁘니까 나도 너무 기쁘네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무장해제가 되는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반가웠고 되게 공부에 대한 부분은 또 되게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평생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 읽고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꺼내놓는 활동은 아마 평생 계속 하시지 않을까? 네, 계속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진짜 엄청난 희열이 있거든요. 그렇죠.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많지만 어휴 그런 책을 읽어에 해당하는 책도 참 많이 읽었던 김겨울 어린이의 책을 좋아하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엄마 아빠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셨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만큼의 애서가는 아니시긴 했는데 되게 많이 읽는 것도 아니지만 안 읽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히 책이 굉장히 많은 집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거나 뭔가 예상하실 때 저 사람은 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뭐 교육을 잘 받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집이었겠거니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기질적으로 좋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6살 땐가 7살 땐가 제가 수지침을 이렇게 양손에 맞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책을 못 읽잖아요. 못 넘기니까 이제 발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학습 만화? 그런 만화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화책을 발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얼마나 웃기셨을까 그 사진을 진짜 찍으면서. 그 찍은 어른은 얼마나 웃겼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기질적으로 좋아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왜 그런 책을 다 읽었네 이런 책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문열 삼국지를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10권짜리잖아요. 10번 읽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문열 삼국지 10번 읽은 사람 상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상종 못할 사람이고 난데 나 10번 읽어야지 이러고 읽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셨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약간 그 무협지 읽는 기분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어서 막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읽고 뭐 하여튼 진짜 말도 안 되는 책들을 막 읽었었어요.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생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하는 게 아주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나는 취업은 못할 것 같다라고 네. 스스로를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실행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진짜 많이 하고 실행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예 도전해볼 생각 없이 아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내 스스로를 그렇게 파악하셨는데 그때의 얘기가 좀 궁금해요. 취업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스펙 열심히 쌓고 열심히 어떻게 막 면접 떨어져 가면서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을 계속 뭔가 박탈당하고 깎아내고 포기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아노이기도 한 거고. 네, 네. 피아노도 그 중에 하나였고 뭐 춤도 하다 관뒀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어서 아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좀 너무 지치고 내가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성인으로서 내가 내 삶을 좀 책임져 보고 싶었고 제가 저를 이제 좀 그만 속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안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취업 준비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되게 안일했던 생각이기도 한데요. 동기 선후배들한테 항상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했던 게 나를 위한 5천 원을 항상 남겨놔라. 내가 언제 밥을 사달라고 할지 모른다. 내가 밥을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5천 원을 꼭 남겨놔라.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항상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일단 뭐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뜬금없이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네. 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학창시절에 나는 필기 왕이었다. Yes or no? No.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책은? 아, 주관식이군요. 네. 운명. 죽기 전에 한 번쯤 벽돌책을 쓰고 싶다. Yes. 이번 책에서 낭독하면 가장 좋을 구절을 이미 정했다. Yes or no? Yes. 라고 써둘게요. 이번 책에서 낭독하면 가장 좋을 구절을 이미 정했다에 yes라고 하셨습니다. 책에서 좋아하는 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낭독을 위해서 정해놨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몇 편의 글들이 있습니다. 구절로 좁혀보겠습니다. 구절로? 네. 마지막 문장이 될 것 같아요. 100번의 마지막 문장. 100편의 글을 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끝 문장은 다 그렇게 끝나게 될까? 네, 맞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끝나게 될까? 좋은 문장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 아, 이 문장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문장이 쓸모와 아름다움을 긴장 상태에 놓는 것은 두 가지 다를 착각하게 만든다. 아.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품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유년 시절의 책장은 우리 집에 있지 않다. 아, 네네. 그 글은 그 편 통째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주 기분 좋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다혜 기자님도 그거 트위터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부분 좋으시다고. 네. 아, 그 부분은 진짜 책 좋아했던 사람들이면은 아유 이거 알아 이런 생각을 그쵸. 하실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한 권쯤 벽돌책을 쓰고 싶다에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써보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던 질문과 닿아 있는데 일단 벽돌책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얇은 책들만 읽다 보면은 허전해. 맞아요. 뭐 지금 좀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것 같아. 동산만 오르다가 등산을 하고 싶은 느낌 있죠.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땀을 쫙 빼고 네. 정상에 딱 서가지고 아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막 뒤에서 채찍질을 해서 가는 게 아니듯이 그것만의 분명한 즐거움이 있죠. 그럼요. 책의 말들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긴 글은 저자를 취약하게 만든다. 네. 네. 길게 촘촘하게 풀어놓으면은 저자가 가진 생각을 약간 두루뭉술하게 둘 수 있는 코너가 없죠. 그렇죠. 그걸 다 설명하니까. 그렇다면 반박될 부분도 너무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위험부담도 굉장히 큰 건데 엄청난 집념이 필요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 성취감을 누려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건축하는 네. 재미를 제가 좋아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저에게 뭔가를 건축할 수 있는 정도의 자재가 생기면 걔네를 잘 모아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책의 장르는 뭘까요? 철학책이 되지 않을까 바라건대. 네. 네. 언제쯤 쓰고 싶으신가요? 벽돌책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나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후반부에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그게 약간 딜레마예요. 칸트가 60대에 비판서를 썼으니까 저도 한번 60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의 마지막 문장이 나는 다시 아 탄식하며 입니다. 네. 책을 외면하는 이들과 그것을 애석해하는 나에 대하여 상냥하게 탄식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책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애석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걸 정확하게 읽으셨군요. 네. 네. 명상록에도 모든 네. 것이 제로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사실 그게 애석할 것도 아니지. 네. 하지만 탄식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애석해하는 나에 대해서도 탄식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상냥하게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책을 외면하는 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애석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탄식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같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냥 빨리 읽으면 그냥 책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해서 제가 애석해하고 탄식한다는 걸로만 읽힐 네. 수 있어요. 근데 네. 책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애석해하는 나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양쪽이 상반되게 보일 수 있는 사실 내용이어서 이걸 정확하게 읽어주신 게 너무 좋고요. 뭐 사람들을 갑자기 어느 날 다 같이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대단히 한정적이어서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말 맞다나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책을 막 100권씩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책을 안 읽어도 어떤 삶의 중요한 깨달음 같은 것을 얻게 되기도 하잖아요. 비단 책이 아니어도. 하지만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소박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잠깐만요. 네. 소박한이라고 하셨나요? 아, 17.5만 팔로워가 있는 수정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마주쳤으니까 이제 오가다가 더 자주 마주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네. 좋아요. 정말로 너무 좋은 독자이자 인터뷰어이신 것 같아요. 아 오늘 많이 감동받고 갑니다. 마인드맵 만들어 오신 것도 너무 인상적이고 저자가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저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얘기를 나누고 갑니다. 오늘 좋은 꿈 꿀 것 같습니다. 김겨울 작가님이랑 길게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이 첫 만남이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